핸드샵 다니세요? 어? 네, 핸드샵 저기 홈플러스 다니세요? 아니 예. 나는 여기 왔다 오래전에 이사했어 김진이 김진이? 김승기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본문 2 보세요 합니다 The best way to learn에서 way 뒤에 to learn 아까도 way 뒤에 to study가 있었잖아 way 뒤에 to learn 있으면 동그라미 그 다음 그 뒤에 to practice 동그라미 연결 둘 다 포인트 7 써보세요 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방법은 뭐 하는 것이다?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다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건 뭐니? 투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이고 뒤에 있는 거는 명사 적용법입니다. 동명사 써보세요. 포인트 7. 앞에는 투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 주의, 교환, 여기 1, 2단계 숙제 만들어주세요. 근데 너무 많아. 주말에 좀. 됐죠? 되니? 그래서 자 집중 앞에 건 뭐라고? 뒤에 거는 명사였고 재현아 이거 나중에 다 쓸 수 있어야 돼 다 쓸 수 있어야 돼 앞에 명사, 형사 이렇게 다 써야 돼 알았죠? 자 everyday I have changed 나는 자 have changed 라는 줄 나는 내 폰의 언어를 스페니쉬로 그냥 바꿨다 야 그러면 현재 할 일이 뭘까? 결과입니다. 그냥 결과. 혹시 안 나오면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할 결과. 아 재환 씨 왜 안 써? 개새끼야. 세 번째 줄. And I have been writing 이 줄. 포인트 8. 드디어 나왔다. Have been writing. 드디어 나왔다. 뭐야? 현재 할 진행. 괄호. 어 포인트 8. 괄호 열시고. 현재를 진행은 계속 경험 알려주게 뭡니까? 계속 뭘 강조하는 거야? 진행을 강조하는 겁니다 알았죠? 나는 내 쇼핑리스트를 이렇게 써왔대 In Spanish 뭘로? 스페인어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재현 읽어봐 What 동그라미 포인트 9 What부터 important까지 바로 써나 주어 봅니다 주어 자리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야 무엇이야 것이니까 포인트 9 예 선포가 됩니다 선행사를 포함하면 자 해서 그럼 것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 이즈의 밑줄 이즈는 뭐야 단수 취급해줘야 돼 What 주어는 무조건 단수 알았죠? 동명사 주어 단수 다 무조건 길면 단수입니다 네 To become familiar with yeah, Be familiar with가 뭐냐 친숙해지는 거죠 Language를 First 처음에 I suggest 이거 모르는 사람 맞다 I suggest에다가 포인트 10 자 suggest 무슨 옥지 암옥지 동사에 써라 암옥지 동사 제안 암옥지가 뭐니 ing 만 로 취하는 동사 네. 투목치면 네 투목치면 안 되겠지 어? 돼요? 안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투목치가 뭐예요? 투목치요? 뭐예요? 야 제가 인어랑 대화를 별로 안 해요 투목치가 뭐예요? 투목치를 투목치 인어 사람 만드세요 아무치 투목치도 알려주세요 알았죠? I suggest watching Spanish movie often, 그죠? 그래서 ing 써야 돼. suggest는 무조건 ing만 됩니다. 됐죠? 포인트 10. 자, it will help 동그라미 get하고 엉덩이 표시하세요. help랑 get이랑 엉덩이 표시. 포인트 11. 이거는 할 게 많아서. 자, help. 재현이, help는 무슨 동사? 준사역동사. 준사역동사 국보절이 됐습니다. 네. 아, 이거 못 알아들어요. 목적격 보호자를 보신다고? 동사 원형 이랑? 아니 아씨
너 읽은 거야? 뭐 써야 돼? 등부정사. 아. 자, 거기 get 자리에다가 포인트 11. 또나 준사역 동사 목적격 보호 자리 투부정사와 동사.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보세요. 자, used to 뭡니까? 뭐뭐? 학원했다. 이건 니네가 써? 알았죠? 뭐 학원했다. 그 다음 be used to는 뭡니까? 동사 원형? 익숙한. 아니야, 동사 원형. 뭐뭐 하는데? 여기 보세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이런 뜻이야.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알았죠? 적지마. 집중. Be used to. ing 쓰면 뭐가 되냐? ing나 명사도 상관없습니다. 뭐 써야 돼? 뭐뭐 하는데 ing니까 익숙하진. 무조건 ing 써주세요. 오만도 익숙하지? 알았죠? 다시 be used to ing가 뭐라고? 익숙하지. be used to 동사원형은? 사용되다. be used to ing는? 익숙하지. used to는? 학원했네. 오케이? 그런데 얘랑 똑같은 게 뭐냐면 be를 안 쓰고 be pp나 get pp가 같은 거야. 그래서 get used to ing도 똑같은 거다. 알았죠? 그런데 get accustomed. 따라서 get accustomed. get accustomed. to ing도 똑같은 뜻입니다. 진짜 많이 나온다. get accustomed to ing. 졸려. 이거 적으세요. 포인트 12. 너 국회 한번 다 알아보겠어? 네. 일부러 가지 마시. 필기가 너무 있네. 한테는 얼굴 생긴 대로 쓰는 거 아니야, 지금. 그쵸? 나 봐, 얼마나 빛이 났습니까? 안 보여요. 다리도 이제 얼마나 잤습니까? 네. 생긴 만큼 쓴 것 같아요. 네. 얘 차이 막 글씨 뭐 거의 날라가네요. 얼굴이 막 날라가는 거야. 뭐 웃어 웃어주는 듯이야.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어이씨, 글씨 봐봐 인마. 제 글씨는 이미 쌤도 포기하셨어요. 포기했다고? 국어쌤이 너 아니에요. 좋아, 민수 얼마나 잘했어? 저 이거 잘 쓰잖아요. 네? 이거 잘 쓰잖아요. 이거 잘 쓰지, 잘 생겼잖아. 아니, 주원이 어때요? 어? 주원이 잘 써, 주원이. 누구? 주원이 잘 써, 주원이. 주원이? 잘 써. 자, 계속 보세요. 없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거기 get used to 뒤에 뭐 써 있어, 지금? The sound란 명사 써 있죠? 그럼 얘 뭐란 얘기야? 뭐만 익숙하징 이런 뜻입니다. 네. 알았죠? 해석해 볼게요. 그것은 도움을 준대. 너가 언어의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됐죠? 이 문장 외우세요. 되니? 무슨명이에요? 아니 일단 됐어. If the people talk too fast. 너무 빨리 얘기하잖아. 그럼 뭘 보란 얘기야? 자, try 밑줄 포인트 13. 재현아, try 무슨 목줄? ing 쓰냐, 투 쓰냐, 트라이는? ing. 개미지. 자, 트라이는?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투나 아. ing. 써나 둘목쥐, 동사. 트라이는 둘목쥐. 알았죠? 트라이 투는 무슨 뜻? 노력하다. ing는? 시도하다. 알았죠? 그래서 이건 시도해보다라는 말이야. 됐죠?
자, 오늘은 10분에서 13분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숙제 아까 내주셨니? 네. 오늘 주소? 이번에 너무 빡세게 나갔는데. 저희 이번에 두 개 다 풀려요. 차별 차별. 야, 68쪽에서 79쪽 했나 봐. 68에서 79요? 응. 잘했어요. 어렵죠. 이거 풀어요. 그래, 68에서 79. 네. 네? 어, 조금만 해줄게. 다음 시험은 뭐? 오늘 시험 뭐 봤어? 저기가 리스닝 과. 1과 리스닝 과 했어? 다음 시간에 1과 리스닝 축구 시험. 1과. 다음 시간에 1과 리스닝 축구. 1과 리스닝 축구. 네. 그래서 너 포인트 다 잡아야 된다. 재환아, 포인트 다 잡으세요. 네. 알았죠? 네. 오늘 끝나고 들으셔야 돼. 네. 네. 숙제는 68부터 79밖에 없죠. 민호, 네. 사람 만들어 와. 네. 역시 민호밖에 없어. 박서준.